청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청은 이제 불 때면 밑으로 저 밑으로 가가지고 저 계자리에서 다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판 보일 용접을 해가지고 틈새가 없다면 이게 맞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이. 근데 이 구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아궁이 부분의 열 온도가 600도를 보는데 3m 가면 40도가 안 되는데 43도가 안 되는데 식은 열기가 아랫목으로 또 오면서 식힌단 말이에요. 데워진 공기로. 그리고 이만큼 온다면은 식으면서 오면서 여기는 열이 더 식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자는 방바닥은 왜 식구나 말이야. 뜨거운 것을 그대로 둬야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새가 생기면은 전배연로, 곰배연로 역할이 나오버려. 절대로 밑에는 뜨실 수가 없는 것이요. 상하, 음량으로 나눠지 버리는 것이지. 구멍이 생긴다면은. 그리고 고래 길이가 길면 안 돼. 보일러는 고래 길이가 길어가지고 안에서 열을 완전히 소모되가 나가야 되고 굴뚝이 시원해야 되고 우리 그 조선 구들이라는 거는 뜨거운 열기가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굴뚝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야. 짧은 시간에 불을 지피니까. 그 원리적인 거 알겠죠? 이 원리를 모르면은 전부 다 굴뚝이 뜨거우면 열이 낭비하느냐 전부 다 그래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저번에 그 점에 있지만 찬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를 똑같은 위치에서 유치부 해주면 찬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뜨신 거는 올라가. 이 실험이 유치부에서 내가 캡처했는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캡처한 것이 그 석빙고가 앞에 문을 열면은 따뜻한 바람은 위로 빠지고 찬 바람은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는데 이렇게 대류가 되는 거예요. 뜨신 것은 밑에서 올라가고 찬 것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음량으로 나눠져요. 근데 열기를 계자리 고래바다보다 더 아래 연도나 계자리에 머물게 해가지고 추기를 한다. 그것은 내 이론에 안 맞는 거지. 동양 음양의 이론에서는 맞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삼청 복청 구들 놓는 사람들이 우리 회원 중에 삼청 구들이 있는데 삼성구들. 오르는 함실내 부분에 오르는 불에는 삼청이 아니라 뭐 여러 청을 놓는 게 좋죠. 열이 스며들게 쓰다듬고 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불 지핍니다. 그러나 일단 붙은 열은 안 내려와요. 굴뚝이 열린 상태에서는. 거기에 2층, 3층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자마 생기지. 또 돈만 많이 들다고. 그거는 불의, 구두의 원리나 그 기능의 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래 놓아. 그러니까 초보자하고 집주인들은 와, 구두장 한장 놓는 거다. 여러 장 이어주네. 와, 이거 양심 가다. 나중에 밤에 뜨셔야지. 그게 양심 가냐? 그 멍청한 거.